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구약 선지서인데 대선지서라고 부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뭐 대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지서의 페이지가 많아서 대예요. 그 라지. 뭐 에스겔서 또 뭐 에레미야서 같은 건 다 이제 52장, 48장 그러니까 페이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자예요. 그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저는 그 선지자가 키가 큰 사람은 대선지자고 그 다음 키가 조그마한 사람은 소선지자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소선지서는 페이지가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 같은 거 3장 심지어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되고 요나서 4장 뭐 나훔 3장 뭐 이래서 이제 그 페이지 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사야서는 키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신약 다 해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진 성경학자가 이게 좀 뭐 우연은 아닐 테고 하나님 책이니까 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약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이사야서를 면밀하게 연구를 했더니 아, 이 세상에 구약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제가 인간의 죄악,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심판. 이거하고 주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굉장히 오묘하구나 해서 내친 김에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신약이.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을 뺀 나머지 40장서부터 66장까지를 또 면밀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또 신약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므로 말미암은 죄사함 그리고 회복 소망 치유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뭐라 그러냐면 간추린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으면 성경 전체의 그 주제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좀 열심히 읽으십시오. 제가 이사야서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좀 좋아하고요. 얼마나 좋아했냐? 여담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물론 둘 다 이제 결혼했는데요. 큰 딸이 이름이 사라. 근데 제가 성이 이제 이시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사라. 그래서 둘째 딸을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제 큰 애가 사라니까 같은 사자하고 이렇게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둘째 딸 이름을 이사야라고 했어요. 이사야. 그러니까 저는 의도하지 않고 이사야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름이 멋있어지더라고요. 세알리. 다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름이 굉장히 뭐 독특하다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서도 사랑하고 우리 딸도 사랑합니다. 이사야. 여담으로 드렸는데 좀 웃자고 드렸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좀 썰렁한데요. 자, 어쨌든 근데 그 이사야 서 할 때 그 이사야 이름이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 인물들 중에 이름이 야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야. 예. 그게 뭐냐면 야자가 히브리어에 하나님은 무엇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예. 뭐 또 누구 있죠? 예. 또 니에미야. 예. 이게 다 누구,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예.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니에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위로 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지명하신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그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벌써 자기의 이름 안에서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기가 이제 성령님을 대신해서 써야 될 그 책의 그 전체 주제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 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이 뭐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오묘한 개념, 사상 하나가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설교 제목에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 사랑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이사야서 그 6장의 그 남은 자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그 이해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로 가면 예. 자, 저기 나와 있죠? 예. 창세기 7장 23절.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남은 자만 뭐했더라? 남았더라.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어버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맥을 이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족을 남겨놓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엄밀히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이해를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 더 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인데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둬라. 애굽 왕은 당시에 태어나는 아기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모세는 살아남죠. 왜 그러셨습니까? 역시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특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 하나님은 모세를 예, 남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예, 남겨진 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남은 자인 사실을 저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당시에 그쵸? 헤롯이 예,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근데 예수님이 산의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구원을 시작하고 누가 그 구원을 완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자예요. 야, 근데 이 개념이, 이 중요한 개념이 꼭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잠깐. 제가 성경 구절을 한 10구절 정도 지금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그 수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제가 좋아해서 열심히 탐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칼빈이 하는 말 중에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스스로 자증, 스스로를 증거하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더니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굳이 뭐 그냥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교자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자증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교회에서 호불호가 확 갈려요. 그러니까 호는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불은 뭐냐? 아, 무슨 성경 구절을 막 열댓 개씩 해? 아우, 지겨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호, 그러니까 이런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뭐 이렇게 장로님,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오시는 분들은 다 예,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중직자 다 예, 귀한 예, 또 우리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설교 스타일을 고수하기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서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6장 이제 13절 예, 보죠. 예. 이사야서 6장 13절. 그거 조금 예, 여기 있죠? 예.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예, 그루터기란 말이 뭐냐면 이제 나무를 자르고 남은 밑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둥.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가 잘려져도 그 뿌리만 사라져 있으면 그 밑둥, 그루터기는 예, 다시 나무는 커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를 뭐라 그랬죠? 거룩한 씨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씨는 씨인데 무슨 씨라고요?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거룩한 씨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맥락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됩시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씨입니다. 아멘. 네. 예. 자, 로마서 9장 27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 9장 27절 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야 몰아갔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남은 자가. 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에 가면 정말 교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어떤 상가 건물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교인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그래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담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을 인용한 건데 여기도 지금 예 하나님께서 예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예,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셨잖아요. 하나님은 예,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남겨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맥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6장 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7장 1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 되냐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첫째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예,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입었어요, 은혜를. 그죠? 예,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입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은혜만 입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행실이 완전해서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십니다. 이 땅에. 그죠? 근데 요 두 번째가 참 아쉬워. 우리 저 오카리나 하신 우리 김혜경 집사님 저랑 같은 교회를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시니어 담당 목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50년이 넘는 그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다투시니까 자기 거 다 드러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을 40년, 50년을 믿으신 분들의 의로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인뿐이 아니라 노인 아파트에서 노인분들끼리 싸움이 나면 폴리스를 불러야 된대요.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싸우시는 걸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로 그렇게 그냥 마음을 상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이런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완전한 행실과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요. 예,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내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예, 쭉 믿습니다 하고 믿잖아요. 근데 한번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멀쩡해 보이죠? 제가 가끔 엉뚱해요. 좀.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좀 그 저의 엉뚱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엉뚱하죠, 그죠? 나는 열심히 믿어. 나는 열심히 믿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 사람 믿을만한가 하고 본단 말이야. 오, 그랬더니 거기 덜컥 나더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오늘 띄우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4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네가 살았다고 하나 너 죽은 모습이라고 그런 거 아세요? 그 말씀 보는데 제가 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네. 너는 네 모습은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너는 죽었어. 이렇게 평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믿기나 하겠어요? 믿는 거 고사하고 죽었대는데. 아,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열심히 받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예,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나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13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예, 그 문이 예, 멸망으로 인도하기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문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문은 시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넓지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예. 정말 힘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열고 들어와 봤는데 보니까 이 길이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가. 그리고 넓은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요. 때로는 뭐가 있죠? 때로는 막 진짜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슬퍼. 예. 정말 슬퍼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우리 미국에 와 계신 스페니시 분들 선교를 하잖아요. 아, 정서가 달라서 또 이분들이 너무 무지하고 그래서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몇 달 전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커피 끓여서 이제 저한테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한테 빵을 얻어서 이제 커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누가 네 미니 밴 차를 막 뒤지고 있대요. 내 차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라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어떤 저 스페니시 저 형제 하나가 저 차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에르바노 이제 형제요.
¿Qué hacen tú? ¿No mueve? Creció, creció. 나한테 빵을 하나 더 달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은 몰려오지 혼자 막 쩔쩔매니까 그걸 잘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었는지 내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막 일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긴 빵이 필요 갖고 내 차에 있나 해갖고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근데 이 사람들이 문화가 그래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야. 내 것도 내 거야. 진짜 전혀 어떤 도덕적인 개념. 우리 김남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오래간만에 한국 갔다 오셨는데 두 분이 이제 중남미에서 선교사를 하셔서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예, 네 것도 내 거예요. 내 건 물론 내 거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랬는데 본인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빵이 많이 남았어요. 빵 다 줬어요, 제가. 다 주고. 왜 네가 나한테 하나 더 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애들 둘하고 왔대요. 미국에 이제 뭐 걸어서 왔대나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지금 이 며칠째 일을 못해서 아이들을 좀 먹이고 싶었는데 이 빵이 먹어보니까 한국 빵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아이들 주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빵 많이 줬어요, 남은 걸.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남의 차를 뒤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에서는 빼까도 죄야, crime이야. 이거는 너 이거 잘못해서 너 내가 너를 이해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너 이 폴리스 부르면 너 이게 낙압되면 추방당해.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몰랐대요. 그게 말이야 돼요. 모르는 게 다 큰 어른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근데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저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4, 5년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지금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더 이런 이제 중남미 사람 선교를 하면은 그때 여러분 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아마 거의 예수님 반쪽이 돼 있을 겁니다. 진짜 이거는 예,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역이에요. 저하고 언제 봤다고? 저만 보면 와서 돈 달래. 예, 5불만. 그래서 왜 또 5불이냐? 그러면 아침부터 뭘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 근데 5불을 내가 안 줘요. 가자. 배고프니까 가자. 가서 던킨 도넛에서 커피하고 도넛을 몇 개 먹으면 좀 허기가 채워줄 거야. 가자. 그럼 안 가. 돈을 달래. 안 돼. 나 가자. 나도 지금 배고프거든. 나도 도넛 하나 먹고 싶어. 가자. 안 가요.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지는 대충 이제 감이 잡히니까 돈은 안 주죠. 근데 어쨌든 이런 참 예. 좀 쉽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제가 굉장히 기뻐요. 왜 그냐? 예. 이 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심성이 더 넓어지고 제가 더 예. 관대해지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최적화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참 기쁘거든요. 근데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구원 다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요? 구원이 뭐 건설일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건 구원의 열매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저 구원의 발자취가 있어야 돼요. 그 발자취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는 발자취에 그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발자취가 그게 없다면 그 구원이 현차 않은 구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 오늘 함께 쭉 봤는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남은 자는 뭐죠?
남은 자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우리 제가 조금 오해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 예. 우리 여기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아니지만 저 이렇게 뉴욕이나 LA나 뭐 이런 데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서적을 책을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다가 이제 전화로 오달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한국의 책이 한국이 출판이 뭐 1일 날 했으면 7일이면 도착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일하시는 분들도 한국화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전화 받는 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예, 한국 톤인데 한 번은 LA에 있는 어떤 서점에다 전화를 했는데 네, 거기 무슨 서점이죠? 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한테 뭐라냐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순간적으로 나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날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두 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도 이제 다른 일로 거기는 책방이 아닌데 다른 일로 이제 여기다가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더라고요. 아, 뭘 사랑을 해. 나 얼굴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전화한지도 모르는데 이게 너무 남용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 못해요. 그냥 막 남발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남겨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자녀들도 다 결혼했지만은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미국 애들이 그 소리 좋아하잖아요. 아빠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데 숙제했어? 물어봐요. 또 딸들도 아빠 I love you 그거 좋은데 엄마 저 복리를 하는 거 도와줬어? 설거지 했어? 너 빨래 했어? 그럼 물어봐요 제가. 사랑하는 거를 정말이라면 네가 프로브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집에서 해야 할 일 네가 해야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요한일서 3장 5장 3정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입은 은혜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남은 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각자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